지방의회는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5분간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펼칠 수 있는 5분 발언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요즘 의원들의 거침없는 5분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는 어느 한쪽 편을 들기 어려운 껄끄러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발언대에선 허창원 의원은 변화 앞에 두려움을 갖기보다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시가 걷는 지방세 중 타시군 이전금은 875억 원이라며 천억 원도 안 되는 비용 때문에 특례시를 반대하는 건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행하던 청주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그 외에 10개의 기초단체에 집중한다면 기회비용만으로 이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명은 의원이 에어로케이 항공 운항 증명 지연 사태를 꼬집었습니다. 직원 150명을 채용하고 지난 2월엔 1호 항공기를 도입했지만 국토부의 항공 운항 증명이 계속 미뤄져 자칫 취항도 하기 전에 자본금이 고갈될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렵게 유치한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가 취항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지난 10월 말 현재 당사의 보유 현금은 140억 선까지 줄어들어 이대로 가면 연말 이전에 지급 불능 상태까지 우려드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직설화법으로 민감한 현안을 건드리면서 요즘 본회의장은 의원들이 발언대에 설 때마다 긴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청남대 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상식 의원은 이 문제가 집행부와 의회 간 폭탄 돌리기로 변질되자 당시 발의에 동참했던 20여 명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조례안을 철회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